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워낙 많이 들으셔서 지겨울 정도로 정말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으셨고 또 다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박사학위 받을 만큼 공부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여기서 검찰에 대해서만 한 말씀 짧게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동안에 박근혜 정권이 헌법을 유린하는 이런 흉악한 짓들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범들, 부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언론, 그리고 제3의 부역자, 검찰입니다. 검찰 덕이 아니었으면 이 정권이 벌써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선 때 국정원 선거 개입, 검찰이 묻어줬습니다. 또 정윤회 문건 사건 때도 진상을 얼마든지 캐낼 수 있었는데 검찰이 묻어줬습니다. 그동안에 검찰은 박근혜 정권에게 도전하는 사람, 박근혜 정권에 눈밖에 난 사람들은 죄가 없어도 죄목을 붙여서 무작정 기소를 해왔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은 혐의를 알면서도 덮어줘 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권에 협조했던 것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네들이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들이 현직 검사와 결탁해서 순식간에 100억씩 챙기는 그런 시스템을 바꾸고 싶지 않아서 세상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래서 박근혜 정권을 그렇게 보호해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사건을 잡범들이나 다루는 형사부에 보냈다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검사들을 더 파견했다가 또 대통령을 어떻게 직접 수사하냐고 하다가 수사 일정을 잡는다고 하더니 청와대에서 거부하니까 또 뒷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국민들도 검찰에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특검이 나서서 수사하기 전에 증거를 인멸하고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을 숨기면 특검이 나서도 진상 밝히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검찰에 강력한 경고를 날려야 합니다. 우병우를 체포하고 박근혜에 대한 철저 수사를 하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같이 구호 한번 외칩시다. 검찰은 각성하라! 국민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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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